사주 분석 특강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정사년 병월 부술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에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경자년 이모월 무자일에 해당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보라고 그랬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이 보는 명식은 일간은 공이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령은 오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요, 양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양토인 무토는 그냥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고황토라고 표현해. 고황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내지는 뭐예요,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냥 우리가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드넓은 그러한 광야 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있기 위해선, 즉 용도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쓰이느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불모지라든가 아니면 사막 같은 그런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무토의 용도가 전혀 없게 되겠고요.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든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뭐야, 모든 만물이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큰 매우 넓은 곡식이 자라는 곡식 창고, 곡창지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토의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서 무토의 용도를 있게 하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도 용도가 없게 되고요, 갑목도 말라서 죽게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건토라고 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건토로 보죠. 그래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싹 말라 있으면 땅도 말라서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또한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햇볕이라고 하는 화도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동토가 되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될수 있다. 또 나무라고 하는 것도 햇볕을 봐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일간은 뭐 어떻냐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수는 대체적으로 계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갑목 계수 병으로서 배합을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최적의 용도 쓰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쓰기는 씁니다. 그다음에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쓰게 되고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계수보다 임수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 이건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갑목 계수 병화의 조합보다는 을목 임수 정화의 조합은 조금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토에 대한 기본적인 배합 용법이라고 하면 그 무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둘다이 명식이라든가 이 명식 마찬가지로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가장 극성 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발생한다,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뭐 크게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고 계속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하지에 일음이 희생하고 그다음에 동지에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할 거니까 강의를 꾸준히 들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듣다 보면은 아뭔 말인가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오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극성한 때이면서 화왕절이죠. 화왕절,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하게 되면 같이 토도 왕한 토왕절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토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죠. 격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인 격이라고 해요. 양인 격.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인이 아니라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양의 뿔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낳게 되면 뭐 양 되게 부드럽고 온순한 동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 생각하지 마시고요. 굶주린 맹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이고요.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일간이었을 때 양인 격을 논할 때 그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가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병화를 기준으로 해서 양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무토가 아니고 병화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양인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이건 양인격이 되는데, 지금은 병화가 아니라 무토 일간이기 때문에 무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자체가 왕하죠.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땅, 큰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러한 국세,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면 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는 숲을 잃을 수가 없겠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 그 드넓은 무토가 윤토가 될수 있을 것이고, 윤토, 토를 윤택하게 한다고 해서 윤토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준 연회라야 그때 갑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목만 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목이 어떻게 돼요? 목분비회 한다라고 해요.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뜻이죠. 나무 목자 탈부자, 뭐 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날아갈 빗자에다가 재, 타고 나면 재 있죠? 이게 재회자예요. 그래서 목분비회하게 되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 그러면 이건 나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생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명식을 보게 되면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났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개수가 있으면 있어도 좋겠지만은 5월의 무토는 개수는 좀 약하고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왕하고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화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작은 개수, 개수는 어떤 수? 우로수라고 그랬죠. 작은 우로수 가지고는 그 넓은 땅과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준 연에 다시 개수가 있어주면 공력이 더 배가가 될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5월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하게 해주게 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물이 있는데 물의 근원을 얻은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명식은 제가 요날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를 이 임수하고 경금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들은 다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시 연지의 자수를 얻어서 임수의 뿌리를 얻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수는 오화하고 좌우상충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 자수는 깨지고요,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화도 같이 깨져. 이 오화는 원령이면서 그 다음에 무토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좌우상충하게 되면은 자수 오화가 같이 깨지기 때문에 무토의 뿌리도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가지, 연지에 다시 자수를, 연지가 아니라 일지에서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오화가 깨져 있어서 무토가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명식도 똑같이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 사주는 좌우충이 됐다 하더라도 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좀 도와주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좌우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5월에 태어나서, 자, 일지에도 술토가 있으니까 무술일주, 이거는 괴강이 아니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병호도 간여지동, 정사도 간여지동 이렇게 놓고 보는데, 간여지동은 이렇게 주로 일간을 위주로 간여지동을 논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간여지동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불, 이것도 위아래로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뭐냐면 화가 너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인 오화, 오화하고 그 다음에 일지인 술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오술 합화가 되죠. 원래는 이거는 인오술 회국이라고, 인해술 화국이라고 하죠. 화국. 그래서 완전한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의 무토는 매우 강하면서 병정화, 그 다음에 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간도 왕하지만 인성마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아주 극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수가 있어서, 이때 만약에 그냥 금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목 분비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즉 무토 입장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되는 것인데, 관성이 죽은 나무가 대본이니까 나한테 작용을 크게 못 하겠죠. 반드시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같이 있어 주어서 이 사주국세의 열기 조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윤토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생시에서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생시에서라도 금수만 얻게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목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대운에서 국세가 갖춰지게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자 개 이렇게 와도 나쁠 것 같진 않지만은, 사주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가 이렇게 많은데 수만 있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좀 증발되거나 고갈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뜨겁고, 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를 지나 태지에 임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생신, 어떤 생신, 제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는 생신은 경신시가 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은 없습니다만 너무 뜨거운 날씨에 무토가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더 국사가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경신이 아니라 신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금 유금이기 때문에 왕토에 왕화가 있게 되면 신금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금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경신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매우 좋은 국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우 평고한 사주를 갖다가 이 글자 두 자로서 그나마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신시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뭐 개해시, 임자시, 뭐 신축시도 뭐 나쁘진 않겠고요. 개축시도 뭐 개수가 있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만약에 딴 생식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사 무오 김이시 같은 경우는 좀 안 취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옷을 완전히 화국을 짓기 때문에 이거는 화로 종하기도 애매하고요. 토로 종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면 무술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화로 종할 때 화의 기운을 토가 설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호술 화국에 병정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토 일간이 일간을 버리고 기명 뭐예요? 종 인격이죠. 인성으로 종하는 국세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냐면 종격보다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자, 갑인도 목이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도 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 화가 이렇게 왕한데 사주에 수기가 없으면 뭐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더 편고해지는 사주국세일 수밖에 없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거 토가 왕한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토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이런 경우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잉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사산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유산 같은 게 자연유산이든
아니면 인공유산이든 유산 같은 것이 잘될 수가 있겠고요. 요 사주 좀더 안타까운 것, 남은 관성. 정관이죠. 정관이 있으면 이것이 남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만 나게 되면 목분비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편은 굉장히 소중한 남편이지만, 역시나 숙의가 없다라고 하면 남편도 보존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도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면 무토가 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이, 뿔이 있는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사막이 되지 않고 옥토가 돼서 만물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건조한데 생시에서도 다시 건조한 생시를 만나는 거. 병진시 좋을 것 같지만은 병진시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진술 상충하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개수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매우 편고하고 좀 중화를 크게 잃은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